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그러니까 이, 오 지금도 떨어지는 이 포크를 네. 보세요. 풀 카운트. 바깥쪽 들어갑니다. 삼진.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게 되는 선발 최준호 투수입니다. 완벽하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흘러요. 네네. 바깥쪽 스윙 삼진. 몸쪽 오 들어왔습니다. 삼진입니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몸쪽 뭐 제가 끝나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오른쪽 우익수 옆으로 완전히 빠졌어요. 김기현 1루 들어서 1루까지 3루에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청명 투수인데 날카로운 타구 김기현 이번에도 안타입니다. 두타선만의 멀티히트. 만나서 반갑다고 팬분들 인사하고 싶었다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두산베어스에 오게 돼서 또 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단상 인터뷰하게 돼서 팬분들 가까이서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두산베어스의 모든 선수들이 이번 5월달 들어서 잘 해준 것도 있지만 김기현 선수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연승 달리는데 본인의 경기 소감은 어때요? 일단 8연승을 하는데 제가 기여를 한 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팀 선수들이 다 잘해준 덕분에 8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 공이라기보다는 선수단 전체가 잘해서 8연승을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8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수의 여러 가지 자질이 있을 텐데 그중에 김기현 선수가 이거는 제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있나요? 근데 아직 제가 일본에서 시합을 뜬 게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뭐가 장점이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의지 선배님의 배팅 능력이나 또 운영 능력이나 다 배워서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팬분들의 많은 사랑을 앞으로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팬분들께 앞으로 보내주신 사랑을
경기로서 잘 보답하겠다는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너무 큰 응원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실감하고 있고, 또 이 응원과 사랑에 보답해서 꼭 두산베어스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듬직하고 멋있어요. 자, 포토타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카메라 바라보고 김기현 선수가 생각하는 포즈 아무거나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보통 하트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득점을 냈을 때 기쁨을 세레모니로 하기도 하고.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만점이에요. 만점 포즈. 김기현 선수였습니다. 박빈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던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또 야수 형들이 이제 점수를 많이 뽑아서 너무 편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점수를 좀 뽑아줘서. 그렇군요. 박빈 선수가 뭐 1승 한 이후에는 그냥 쭉쭉 지금 승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아요? 당연히 좋죠. 성적도, 개인 성적도 있지만 뭐 팀 성적도 워낙 좋으니까 축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팀 8연승에 이제 항상 오늘도 좀 생각한 게, 내가 연승을 끊으면 어떡하지? 예, 작년에도 사실 11연승 했을 때 제가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이런 생각할 시간에 그냥 내 자신을 더 믿자라는 생각과 해서 좀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 팀이 말루를 만들어 놓고 또 광백호 선수 타석에서는 묘한 기운이 흐르면서 154km의 구속을 보여줬습니다. 어땠어요? 백호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네, 친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네. 아주 강한 피칭으로 말로를 막아내고, 네. 무실점을 내려왔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오늘 정말 많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께 끝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번 주가 패가 없는데, 다음 주 이제 이 기운을 가지고 광주로 가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박빈 선수 포토타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바라보고, 김기현 선수는 오늘 1골 하더라고요. 네. 박빈 선수는 오늘 너무 행복해. 끝으로 이것 마음으로 하십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또는 뭐 행복한 밤이에요. 고맙습니다. 박빈 선수였습니다. 허슬플레이상에 함께해준 최현입니다.